네, 안녕하세요. 제비 여러분. 제이비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서울 정원 박람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제이비가든센터와 여러 업체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원에서 볼 수 없었던 신품종들도 들고 왔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는 뚝섬 유원지입니다. 예, 이번 서울 정원 박람회는 이 뚝섬 유원지에서 하고 있고 뚝섬 제3주차장을 찍고 오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입구 쪽으로 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서울 정원 박람회 세팅을 해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엄청 멀리 계신 분들은 또 못 오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못 오기 때문에 랜선으로 한번 제가 나들이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메인으로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형형 색깔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띄는 것처럼 제가 조경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레스댄스 시리즈 어떻게 보면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수국들인데 사계 수국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예, 새로운 수국 전국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연속 개화 가능하고요. 당년지 개화 수국이기 때문에 내가 추운 곳에 있어서 우리 꽃눈이 얼어서 꽃이 잘 안 핀다 하는 곳들도 굉장히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꽃대들을 잘라버리면은 새로 나온 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여름이고 가을이고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여기 바로 제가 레스댄스 캔두 대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캔두입니다. 캔두. 예. 캔두인데 지금 밑에서 새로 올라오는 새 순에서 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고 있는데 딱 다섯 개 남은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판매를 하지 않고요. 네, 여기 있는 수국이 아리바라는 수국인데 레스댄스 아리바 올해 나오는 새로 나온 당년지 개화를 또 하는 수국이고 굉장히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마크로필라에 비해서 서울에는 원래는 월동이 안 되죠. 하지만 얘네들은 서울에서도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수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올해 또 공주에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수국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6월 15일 날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수국 정원을 꾸미고 그 수국을 재테크를 해서 나무 농사도 질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된 재료가 뭐냐면 바로 이 레츠댄스 시리즈입니다. 레츠댄스 시리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수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소재들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휴케라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오앤오팜 점장님께서 지금 영상 찍어주고 계신데 네, 직접 하셨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딱 입구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딱 메인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이 오시기 전에 빨리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또 레츠댄스 빅밴드 품종이 있는데 빅밴드는 정말로 나무 자체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잎이 작고 외성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13 포트묘인데 요거를 지금 외화제를 뿌린 게 아닙니다. 외화제라는 건 뭐냐? 나무를 작게 크게 하는 약인데 이제 뭐 보통 이런 마크로필라들은 화분에서 재배를 할 때 외화제를 많이 칩니다. 키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꽃대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새로 나온 장미 시리즈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죠. 그리고 트위스터 셀렉트 색깔이 꽃 색깔이 변하는 장미와 에버글로우 루비 이렇게 찔레 장미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금방 물량이 빠질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부지가 넓습니다. 전주 때와는 좀 다르게 부지를 굉장히 넓게 사용했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포토존 나오나요? 그동안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서울의 정원들이 제 생각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좋은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지만은 그동안 못 느꼈던 이런 신품종들을 보면서 좀 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디가드센터의 나무아빠 김정훈입니다. 오늘 서울 정원박람회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네. 야, 세팅이 무척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박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루미나티 타워라는 고황나무 신품종이 또 나와 있는데 그동안 고황나무는 원래는 직립형으로 자라는 형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 일루미나티 타워라는 말과 딱 걸맞게 이게 직립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서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게 싫다, 난 꽃꽃이 쓰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황나무를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은천가문비로 소재를 더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경을 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렬한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색깔만 논다고 하면은 정원이 절대 이뻐질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색깔도 있어야 되고 밝은 색깔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진정한 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신 그대로 조경만 하셔도 정말 굉장히 이쁜 정원을 꾸밀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런 정원 박람회 또 오시는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미라클 말채나무 되어 있는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말채나무는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이 아니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잎이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지의 색깔이 진하게 빨갛게 노랗게 주황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뻤지만은 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잎만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라클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풍이 질 때도 굉장히 이쁘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무늬가 들어가는 미라클 말채나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딱 저희가 여기 가져온 거 한 100주 남짓 되는데, 예,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긴 또 자약꽃을 가져왔는데 또 사라베르나르트를 가져왔는데 꽃 크기가 제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 손을 다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큰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틀 루비, 예, 저희 버터플라이 부틀레아 시리즈인데 이건 나비나무라고 불리는 거죠. 서울에서 나비를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꽃이 핀 이상 나비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정원박람회를 3회차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부틀레아를 가져올 때마다 나비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신기해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나비를 드리고 싶다, 바로 이런 버터플라이 시리즈 이런 부틀레아를 식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은 컬러를 좀 어둡게 조성할 수 있는 우리 또 국수나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품종은 펜서라는 품종입니다. 펜서 잎이 자색을 떠나서 검은색의 또 표모를 뜻하는 펜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국수나무인데 저는 펜서라는 국수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매직볼 국수나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색깔도 흔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아무래도 흔한 그냥 초록색이다 이러면 좋아하지를 않겠죠. 하지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게 어떤 소재로 쓰냐, 어두운 색깔에 밝은 색이 같이 공존해 있으니까 훨씬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더 형형 색깔로 빛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수나무 그리고 여기에 컬러 적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자나무를 같이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JB 파트너스에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구경 가볼까요? 네, 여기는 오에노 팜하우스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오에노 팜하우스입니다. 저번에 전주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세팅을 보여주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이번에 서울 정원박람회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순천에서 서울까지 오시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 또 우리의 수도 네. 서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온갖 정보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를 하러 또 이렇게 부랴부랴 열심히 신부장이 따라서 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세팅 되었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 지금 전라도 순천에서 방향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여수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이쁜 게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순천에도 이게 있나요? 혹시나 이렇게 좋은 정원 박람회가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멀어서 혹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인근에 순천만 가든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오에노 팜하우스가 입점해 있고요. 거기서 이 모든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들 업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다 오에노 팜하우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엽수 존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침엽수 존을 만들어 놨고 셀프레아는 또 그동안 흔한 침엽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기 침엽수들도 다 신품종들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신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침엽수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봉봉농원 대표님을 또 보러 왔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수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뿌띠 시리즈가 또 있네요. 뿌띠 시리즈는 이 목수국 계열들 중에서 굉장히 작게 크는 외성종 수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타, 체리, 랜턴, 그리고 플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뿌띠 시리즈의 장점이 뭐냐, 꽃대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한 번에 많이 피고 다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순서적으로 피고 지고 하는 게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이 좀 더 아담한 목수를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뿌띠 시리즈를 무조건 식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뭘 들고 오셨죠? 네, 저는 요즘 핫한 거
요즘 핫하죠? 렛츠댄스 시리즈 4개 수국입니다. 캔두. 자, 꽃 보이시죠? 캔두. 캔두가 이제 마크로필라하고 산수국 교접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꽃대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지금 삽수 채취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삽수 채취를 한 겁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와 있는 거, 이거 판매 혹시 하시나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시면은 제가 몰래 또 하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까지는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빈님들, 신박나무농원의 나무박사 신박사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정원박람회 또 처음 참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처음 참가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이번 서울 정원 박람회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또 좀 주력 상품을 가져오신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침엽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이제 은창 가뭄비 계열들을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기자기하게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이런 세담 종류서부터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 고광나무 중에서 항고광나무 스노우백, 그리고 자작나무 중에서 인기가 좋은 자엽자작 로얄프로스트와 제큐먼티 도렌보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제큐먼티 도렌보스는 지금 굉장히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농가 식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제큐먼티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박나무농원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신박나무농원에서 이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신박나무농원 놀러 오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품종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큐먼티 도렌보스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지만 이 로얄프로스트 잎 자체가 이제 자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이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엽자작 심어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이쁜 그런 조경을 한번 꾸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여름에 그냥 꽃 많이 피는 것들만 갖다 놓으면 좋지만 나머지 봄, 가을, 겨울을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서울 정원 박람회에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여기 계시는 나무의 전설 형제죠, 저희가. 네. 네, 이 형제가 같이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이 16일입니다. 네. 네, 내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오후 1시, 오후 5시 네, 총 하루에 두 번 조경 어떤 식으로 꾸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품종들이 있고 이 품종들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무료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무료 교육이자 투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투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오시는 분들 바로 이 신박나무농원 딱 정면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투어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이게 두 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도 저희는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하셔서 투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품종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솔직히 다 소개해드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말 좋은 품종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내가 쓰임이 좋은 것들만 가서 골라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놀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제 3주차장 찍고 오시면 되고요. 수영장 입구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 부스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정원박람회 정말 서울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JB가드센터와 이렇게 저희 파트너스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꼭 구경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